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의 핫스톡 종목들은 개별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모더나는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손실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익이 나는 깜짝 실적에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죠. 모더나는 지난 4분기 매출이 2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55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 파이프라인을 크게 발전시켰고 또 미국 내 코로나19 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새로운 약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시놉시스는 지난 회계연도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2분기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인 15억 6천만에서 15억 9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6% 이상 날아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회사 측은 작년 AI 열풍으로 고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루트는 자동차 보험 업체입니다. 주가가 오늘 53% 넘게 폭등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이 2억 달러 가까이 달성하며 시장 예상을 훌쩍 넘긴 데다가 손실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1.64로 월가 예상치인 $2.84 손실보다 양호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수요 둔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두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와 리비아는 올해 차량 생산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먼저 리비안의 경우 지난 4분기 매출과 EPS가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은 5만 7천 대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약 10%를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3년 연속 구조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오늘 25% 넘게 떨어지고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가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죠. 루시드 그룹도 지난 4분기 손실이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올해 총 9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16% 이상 내렸죠.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고급 모델을 판매하는 루시드는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15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요 둔화에 직면한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경쟁, 인력 및 생산량 구조 조정 등으로 힘겹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S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양호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8%가량 하락했습니다. S는 소비자 지출이 감소한 데다가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소매 업체들로 인해 이번 1분기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